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성섭입니다. LA 최대 한국 의류 전문 할인 매장인 대상무역이 새봄맞이 특별 세일을 페드로이 뉴월드 마켓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 데이트는 제인 최 매니저를 모시겠습니다. 최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너무 바쁘셔갖고 이제 주말이라 이 방송국에도 못 나오시고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네. 세일이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실시되는데 세일 끝날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 열흘 아니죠.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뭐 그죠? 예, 네. 일주일 정도. 네네. 네, 3월 4일까지 세일을 하니까 벌써 다음 네. 주가 되면 벌써 3월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봄맞이. 새봄맞이 특별 세일 3월 4일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 보면은 이 대상무역에 세일 중에 해마로 만든 뭐 호신보, 해신보 뭐 이런 게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고 그러대요. 네네. 어떤 제품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해마가 뭐냐 뭐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머리 모양은 말을 닮고 꼬리는 길어서 원숭이를 닮았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게 큰 게 아니고, 네. 예, 물고기과에 속하면서 길이가 5cm에서 7cm 정도 되는 물고기예요. 물고기군요. 예, 예. 저는 무슨 뭐 먹는 마의 종류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기군요. 생긴 건 동물 같이 생겼어요. 아하. 물고기는 이렇게 조금 물고기 모양의 그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크고 작고의 차이지만. 네. 근데 이 해마는 어떻게 보면은 도마뱀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도마뱀. 정말 조금 얘 물고기라고 보기에는 전혀 아니에요. 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해마 딱 치면 그 해마에 대해서 다 나와요. 저희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제품도 다 나오고. 네. 이 해마가 얼마나 귀한 건지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 해마가 뭐 이렇게 얼마나 좋길래 난리들이에요? 네, 정말 한국에서는 이 해마 때문에 그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이 해마를 양식하시는 분을 직접 찾아가셔서 네. 막 TV에 한동안 막 쓰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아주 귀하고 유명한 제품인데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 한국분들은 다 아세요. 근데 여기 교토님들은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한국분들은 네. 다 아시고 미국에 있는 한국분들은 네. 잘 모르시는군요. 조금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알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전에도 없었고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 미국의 총판을 획득해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알려야 돼요. 아, 그렇군요. 자, 그 이 해마가 정말 좋은 겁니까? 뭐에 좋아요? 네. 이 해마는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요. 오래전부터 몇백 년 역사가 된 이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 해마가 좋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 세계 각국에서 이거를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속된 말로 이거를, 이거 해마에 대해, 해마라면 환장하는 짓을 한대요. 아, 그런데요? 너무나 네. 많이 너무나 많이 막 포획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멸종 위기에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거를 이제는 못 잡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해마를 잡다가 걸리면 세계적으로 이제 죄를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거리죠. 예예.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귀하게 그런데. 귀한 건데 우리 그 제주도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제주도에서 이거를 양식으로 기르는 거에 성공을 했어요. 네.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네. 예, 그 한 분 때문에 해마에 대해서 알려졌고 그다음에 그 해마 양식장에 해양수산부 장관님이니 뭐 낙터분들이니 한의사들이니 가서 네. 다 직접 보고 취재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 제품이 탄생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한국 식품의약청에서도 이거는 완전히 인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들어올 때 그 미국 FDA에서도 이거는 검증을 다 거친 제품이에요. 네. 예. 근데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을 다 못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해마가 이렇게 그 귀한 거는 알려졌는데 뭐에 좋은 건지 그걸 네.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 이 해마는요. 그 혈액순환과 그다음에 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준대. 자연적으로 이거를 복용하면 그 혈액순환이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다시 정상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줘서 그 몸을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어허. 신장의 원기를 보강하고 그 남자의 양기를 강하게 해주어서 네. 정액이 냉하신 분들 또 음경이 위축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아랫배가 차신 분들 손발이 저리신 분들 다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어떤 성 기능 쪽으로 더 강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이걸 복용하시면 신경을 안정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붓기를 없애주고 기와 열을 조절하여서 혈관을 풀어주기 때문에 기침과 숨이 차는 것을 도와준대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좋은 공부가 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네. 왜 그렇게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또 해마만 주 원료로 해서 해마만 들어간 게 아니라 16가지의 다른 좋은 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열매는 뭐 기본이고 뭐 오미자 뭐 부기자 뭐 이런 열매는 기본이고 뭐 옥타코산올 마카 호끼나무 뭐 이런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해마 네. 그 좋다는 해마가 들어가고 다른 또 몸에 네. 좋은 그런 뭐 약재가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호신보 해신보. 그렇죠. 호신보는 그렇죠. 뭐고 해신보는 뭡니까? 호신보는 남자분들 거를 호신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해신보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또 붙인 이름이 호신보 해신보인데 약간 그 보조된 그 약초들이 달라요. 남자의 기능이 다르고 여자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는 똑같이 두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남자 거는 남자의 좋은 약초가 들어갔고 여자 거는 여성에게 좋은 약초가 들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기능이 달라요. 결국 이제 네. 한국에서 만든 호신보 해신보인데 이제 미국 지역에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사용하신 네. 분들의 평은 뭐라고 하죠? 예, 저희가 한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해서 또 저희가 들여와서 저희는 저희대로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사장님이 남자분이신데 이 남자분이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이거를 프리로 좀 복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 또 사모님은 그 여성분들에게 또 복용하게 했는데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들 이제 조금 이게 조금 식구금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좋아?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긴 좋네. 좋아 이렇게 다 하셨대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느끼는 거가 첫 번째는 이제 손발 저리고 하는 거가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기운이 좀 난다고 예 기운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보아진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임상 실험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믿고 드셔도 만약에 이게 듣지를 않는다 뭐 아무 증상 아무것도 호전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머니백을 해드린다고 할 정도로 네. 머니백 해드려요 달라면 예 그래요? 먹었는데 효과도 없고 뭐 이러면은 정말 저희가 그 드셔본 분들한테 다 어땠어요 했는데 단 한 번도 아 그거 뭐 먹으러 가나야 하신 분이 없었어요. 네. 예, 좋아요. 그럼 뭐 제가 지금 듣기 보면 역시 피로 회복, 원기 회복, 예. 또 정력 증강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예.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예. 있겠네요. 그런데 그 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그 해마가 그 동영상을 들어가 보면요, 해마가 출산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네. 보면은 다 있어요. 왜 그 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이 해마는요, 그 새끼를 낳을 때 정말 그래서 촬영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한 번 이 그 새끼를 낳을 때요,
한 다섯, 여섯 차례 그 배꼽 같은 데서 이 새끼를 품어내는데요. 네. 한 번 품어낼 때 20 마리를 품어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거는 그 해마의 성분 자체가 고단백과 그런 어떤 그 왜 남자들의 여자들 송호르몬도 단백질 종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쪽으로 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해마 자체가. 그렇군요. 그래서 그 새끼를 새끼를 되게 분만할 때 보면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강하게 막 분사를 해요. 그렇군요. 자, 뭐 구체적으로 네. 그런 거는 역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해마를 찍으셔서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살려면 가격이 얼마일까 하는 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조금 뭐 쌀 것 같진 않아요. 옷 같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네.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강남 부자들만 먹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한국이 가격보다 저희는 더 저렴하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전혀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두 달분이 199불 플러스 택스예요. 두 달분이 199불 플러스 택스. 그러니까 결국 한 달에 100불이군요. 네.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이번 기회에 여기 시애틀에서는 택스 안 받고 그냥 200불에 한 박스에 드리고 있고요.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 분량이 399불 99전 400불이에요. 3개월 분량이요? 예, 예. 네, 3개월 분량이 400불. 99불. 예, 400불.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요? 하고 또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해마의 원료 자체가요, 해마가 그 한 파운드에 소고기의 30배로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해마의 그 월 분말이. 네. 정말 비싼 거군요. 네, 소고기 값보다 30배가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워낙 그 원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조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철이 바뀐다고 그 뭐 한약 보약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달에 뭐 100불 수준이면 한번 좀 과감하게 한번 사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뭐 한약을 비교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죠. 근데 그렇죠. 약이 아니고 보조식품이다 생각하니까 뭐 약도 아니고 뭐 보조식품인데 하면서 조금 비싸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해마로 만든 신비의 해산물이군요. 해마로 만든 호신보, 해신보.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한번 직접 페더웨이 320가 뉴월드 마켓에 가셔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철이고 하니까 또 이렇게 원기 부족, 또 피로회복 많이 타시는 분들, 정력 부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셔서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그 호신보, 해신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료 전문 할인 매장 아니겠습니까? 대상 무역이. 네, 그렇죠. 네, 지금 그 흔히 나오는 게 지금 5리터 롱코트나 뭐 이런 게 지금 거기서 싸게 팔고 있죠? 네네, 그렇죠.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현재 다 판매되고 있는데요. 네. 평창 올림픽 롱코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추우니까 아무래도 역시 추우니까 이제 롱 패딩이다 보니까 나가더라고요. 네. 이제 좀 사이즈가 큰 거는 이제 블랙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 완전 엑스트라 라지는 다 솔드아웃이 됐고요. 예. 그래도 레드 컬러는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오셔서 사이트 있으면 사가시면 정말 좋은 기회인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선수단이 입었던 입은 옷이군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입은 옷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선수들이 입은 옷은, 원래 오리지널 나와서 다 솔드, 하루 만에 솔드아웃 된 거고, 요거는 파피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군요. 예. 자, 파피로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죠. 최고급 5리터 롱코트는 얼마짜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한국에서 롯데백화점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 상당 한다고 그래요. 네. 지금 10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불이면 하나 살 수 있군요. 5리터 롱코트. 네네. 이거 진짜 5리터입니까, 이 안이? 가격값, 그럼요. 거의, 그것도 모니터리 아니에요. 거의의 가슴털이에요. 거의의 가슴털. 아하. 다운.
참 비싼 건데요, 아주 그거. 가볍고 제일 따뜻하고 하는 네. 가스솔로 만들어졌고요. 맞아요. 가격 가지고는 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우, 정말 싸네요. 좋네요. 하고 이제 가끔 뚱뚱하신 분들이 오시면 이제 사이즈가 없어서 네. 못 사가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정말 제품은 정말 좋아요. 저도 오리털고 재킷을 입었는데 참 가볍고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게 되질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또 필라 오리털 파카는 또 뭐예요? 필라 오리털 파카? 예, 필라에서 만든 그 오리털 반 파카예요. 네. 이것도 지금 필라 오리지널 뭐 이런 미국 마트에서 사려면 거의 150불에서 200불 상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89불, 99, 90불에 세일해 드리고 있고요. 어떤 손님이 오셔서 이 진짜 필라 맞아요?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가짜를 팔아요. 이거 가짜 팔다가 걸리면은 다 감옥 가는데 합니다. 네. 예, 그렇죠. 다 진짜니까 예. 아주 싼 가격에 이렇게 명품 예. 필라 오리털 파카를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예. 그 조끼나 잠바나 예. 이런 거 많이 또 파시는 것 같아요, 남녀. 많이 있죠. 여러 네. 가지 있는데 손님들이 오셔서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가시지만 구석구석 사다 보면 종류가 많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남자 티셔츠도 있고 얇은 거 있고 남자 또 다운으로 되지 않은 잠바도 있고 이러는데 가격이 그런 거는 이제 거의가 다 정말 싸요. 얼마나 돼요? 싼 거는 10불. 와. 진짜 티셔츠 같은 경우는 지금 20불 팔던 거 10불에 팔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름에 골프 칠 때 너무 좋겠다고 얇고 네. 얇지만 긴팔이니까 이제 골프 칠 때 너무 좋겠다고 하면서 구입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남자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제 20불이지만 지금 10불에 세일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 그냥 잠바 또 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얇은 잠바 다 거의 다 30~40불에 40불 언더로 지금 네, 30~40불이면 네. 뭐 조끼나 잠바나 그런 거 사. 여자 오리털 네. 조끼는 좀 비싸지 않을까요? 여자 오리털 조끼는 지금 네. 솔드아웃 됐어요. 와. 네, 솔드아웃 됐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빨리 한국에 다시 또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올지 않을지는 저는 그렇군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솔드아웃 됐어요, 현재는요. 저도 네. 이제 오리털 조끼 입고 방송하고 있는데요. 참 편하고 네. 가볍고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그거 말고 또 어떤 제품들을 갖고 계세요? 제품이 많아서 네. 다 소개하려다 보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금강 부두에서 만든 금강 운동화. 네. 정말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라고 항상 이렇게 메시지 부호를 붙여놓고 있는데 사이즈는 많이 빠진 게 있지만 그래도 또 사이즈가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신고 오신 분들은 정말 편안해요. 전부 그래요. 정말 편안해요 하고 저는 너무들 좋아하시는데 이제 컬러가 많이 없고 사이즈가 많이 없으니까 아유 컬러가 안 좋아요. 한 가지 컬러만 있어요.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이즈하고 컬러가 없다 보니까 구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컬러가 마음에 드시고 사이즈가 있으시면 정말 구입하시면 지금 현재 50% 세일하고 있으니까 80불에 LA에서 판매하던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사이즈 컬러 빠진 그거를 배송해서 저희가 지금 50% 세일에서 40불에 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든지 네. 세일할 땐 빨리 가서 사야지 네. 다 팔리고 나면 맞는 게 없고 마음에 네. 드는 게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서두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세일 마감을 좀 앞두셨는데 이제 3월 4일이면 세일이 끝나니까 네. 그걸 네. 세일 마감 앞둔 특별 선물 같은 건 없나요? 특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듣고 오시는 분들 주말까지 예. 5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그 25불 상당의 메모리폼 베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50불 이상을 구매하시면 네. 메모리폼을 베개를 선물한다 이거죠?
네, 메모리폼 베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편안하고 목에 주름 방지해주는 메모리폼 베개. 저도 그거 베고 잠을 자지만 저는 일반 베개를 못 베겠어요. 그 그걸 못 베고 이걸 베어야지만 이게 잠이 잘 오고 편안해요. 메모리폼 베개는 이제 어떤 분이 사셔도 자기 몸에 맞게 이게 자동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에, 그냥 사람 목에 네. 그 높이가 조절이 되니까 아주 편안해요. 예. 잠을 잘 자면 참 만사가 편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개 뺐을 때 목 불편하신 분들이 베개 베고 자면 목이 편안해져요. 근데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50불 이상 구매자한테 메모리폼 베개를 하나 선물한다면 100불 네. 이상 구매하면은 메모리폼 베개 두 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주면 되죠. 예, 그렇죠. 어, 그거 됩니까? 네, 방송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예. 근데 메모리폼 베개는 원래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그것도 따로 살 수 있는 거죠? 따로 사면은, 25불에 사셔야 돼요. 원래는 얼마짜리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미국 스토어에서 카스코니 뭐 이런 데 다 있을 거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40불에서 50불이라고 그래요. 40불이나 50불짜리를 이제 25불에 가면 사실 수 있다. 25불에 판매하는 하고 있는데 25불짜리를 또 50불 이상을 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아, 이거 거저네요. 거저 정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예. 전기 매트, 시애틀 같은 데는 전기 매트나 전기요가 참 필요한데 그것도 파시는 것 같아요? 네, 전기 매트도 지금 220불 상당의 전기 매트, 침대에서나 아니면 마루 뭐 쇼, 이런 그 매트, 여기 마루에서 응접실에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네. 전기 황토 참튼 매트가 저희가 지금 120불에 팔려고 광고에 나갔어요, 신문에.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세일도 들어가서 이거를 99불, 99, 100불에 세일해 드리고 있어요. 와, 그 전기 매트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겨울에 좀 예. 쌀쌀한데. 그 매트는 아니지만 그냥 침대에서만 깔고 쓸 수 있는 전기요가 저희가 처음에 올 때, 시애틀에 올 때 35불 그 광고에 내고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30불에 세일하고 있고요. 전기요는 30불에 살 수 있다. 30불에. 네. 아. 어떤 분이 오셔서 네. 이거 왜 이렇게 싸요? 이거 뭐지? 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싼 것도 걱정이군요. 네.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 어떤 손님이 와서 얘기해줬어요. 어머, 이거 똑같은데? 네. 그 마트에서, 그 글로저리 마트에서 65불에서 택스까지 해갖고 75불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싸네. 모르고 다시 이거 와서 사야 되겠네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저희가 지금 반값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듣는 네. 분들한테요, 페더로웨이 네. 320가에 있는 뉴월드 마켓에서 지금 세 번 맞이 특별 세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좀 하나 안내해 주시죠. 예, 전화번호 206-549-1278입니다. 206-549-1278. 아, 1278. 206-549-1278, 206-549-1278로 네. 문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직접 네, 가셔서 제품을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또 저희 채 매니저에게 네.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이번 저 주말을 쪽으로 해서 좀 세일 많이 하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또 네.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